복합적이야? 어떻게 복합적이야? 일단 딱 봐봐. 눈에 보이는 거 앞에 뭐가 없어? 어, 예문이 없어. 아니죠. 이걸로 볼게요. 너희들 방금 봐야 될 거. 이걸로 볼게요. 일단 복합 단계 대명사는 가장 큰 특징 앞에 선행사가 있다 없다? 선행사가 없어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 뭐가 붙어있으더라? 에버가 붙여졌죠.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사 뒤에 에버를 붙여서 뭐뭐 하는 건 뭐든지 다 이런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사가 바로 복합 관계 대명사입니다. 알고 있는 who, whom, 또 뭐가 있지? whose라든지 what, which 전부 다 뭘 붙이면 돼 얘들아? ever를 붙이면 복합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건 안 돼? 어떤 건 안 돼? 관계 대명사 중에서 대신 쓰면 안 돼. 선행사 없고요. 뒤는 완전한 자, 불완전한 자. 뒤는 불완전한 자. 불완전. 선행사 없고 뒤에도 불완전한 자. 그리고 복합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명사 절로 쓰이던지 부사 절로 쓰이던지.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어떻게 할 수 있어? 명사절이면 문장에서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그 문장 안에 들어가서 명사절이면 명사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아닌 내용만 꾸며주고 있는 형태라면 부사절이라고 보내시면 되는 소리겠죠. 그리고 있음에 따라서 바꿔 쓰는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합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이 명사절로 쓰이고 있었으면 부정 대명사 플러스 원래 있던 관계 대명사 who, which, that 등등등 쓰면 되고 부사절이었으면 전부 다 뭘로 바꾸는데 numero, 구문으로 바꿔주시면 numero, who, numero, what, numero, which 등등등등 이렇게 부정 대명사는 복합 관계 대명사가 사람 관련 관계사였으면 즉 who나 who이거나 이런 것이었으면 anyone 플러스 일반 관계사로 풀었으면 되고 복합 관계 대명사가 whatever나 which에 같은 사물 관련 복합 관계 대명사에서 불렀을 때 anything that 형태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이 내용은 우리 교재에 나와있죠. 여기에 여기에 나와있죠. 복합관계대명사는 명사절이거나 부사절로 쓰일 수 있는데 명사절인 경우 whoever 사람을 쓰는 것이었지 이럴 때는 anyone who 하고 쓰면 되고 whichever는 사람을 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럴 때는 anything which 또는 that도 괜찮아요. 다음에 whatever인 경우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 일반 관계사 표현으로 고치면 일단 선행사는 사물 관련이니까 anything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왔을 쓰면 되니 안 되니? 왔으면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왜 안 돼? 왔 자체는 이미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절대 고대로 왔을 쓰면 절대 안 돼. 똑같이 뭘로 바꿨으면 되니까 대수를 바꿨으면 됩니다. 그러면 질문 which ever를 써야 하는 상황과 whatever를 써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구분하면 되지? 잘 어떻게? 선택 내용이 나와 있으면 동사가 choose가 있던지 아니면 뭔가 선택하는 A or B 상태가 주어져 있는 상태라면 whichever를 쓰면 된다는 소리. 그냥 막연하게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라면 쓰면 된다. whatever를 쓰시면 됩니다. 됐어? 다음에 얘가 부사절인 경우에 numero 문을 바꿔쓰면 된다고 numero who, numero which, numero 이때는 what을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형태 기억해야 돼.
이 상태에서 아까 준 프린트 보도록 하세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냥 여기 실컷 보면 되더라. 아, 좀 똑같은 거니까. 자, 똑같이 whatever라고 하는 과 관계 대명사가 나와 있죠. You can choose whatever you want. 분석해봐 얘들아. 전체 문장의 주어, 전체 문장의 동사, whatever부터 want까지 공단 무슨 역할? 목적어인 역할. 그러면 얘는 명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명사절이죠. 이렇게 whatever가 이끄는 절이 목적어인 명사절로 쓰일 때, 이럴 때 이 whatever는 어떻게 바꿔 쓰면 된다? Anything can. 부정 대명사 플러스 일반 관계 대명사로 풀었으면 된다. 너는 고르고 선택할 수 있어. 무엇을?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고르고 선택할 수 있어. 지금 한정적으로 선택사항이 주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리셉을 쓰지 않고 뭘 쓰고 있는 거야? 와레브를 쓰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다음 두 번째, 똑같은 와레브 구문인데 whatever I do, I will try my best. 문장은 몇 개? 한 개요. 한 개. 주절이 어디? 어디가 주절? I will try my best가 주절. 그럼 얘는 뭐라는 소리죠? 종속절. A, D, M로 분석되어지는 부사절. 부사절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은 부사절이니까 양보절이 되겠지? 그래서 원래 바꾸면 돼. Whatever I do는 no matter what I do, I will try my best 하는 소리가 된다는 거죠. 똑같은 whatever이지만 whatever이라는 절이 문장 전체에서 무슨 역할인지에 따라서 명사절이면 anything that, 부사절이면 no matter what 하고 바꿨으면 됩니다. 됐어? 됐니 얘들아? 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건 누구든지 다 역시 whoever도 한번 예문을 보도록 할게요. Whoever is happy will make others happy too. 전체 문장은 동사가 뭔가요? 전체 문장의 동사가 뭐야 얘들아? Will make가 전체 문장의 동사죠. 바꿔서 말하면 will make up이 몽땅 무슨 역할? 주어 역할. 그럼 이 자리는 명사절, 부사절. 명사절. 이럴 때 whoever는 어떻게 쓰면 된다? 부정대명사 anyone must 일반 관계 대명사의 who로 풀었으면 된다는 소리.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 will make 할 거야. 뭐 할 거야? 목적어인 다른 사람을 역시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문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보세요. Whoever he is, I don't want to meet him. 문장 하나, 어디가 주절? 뒤가 주절. 앞부분은 뭐? 동속절. A, D, M, 부사절.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에, 주절이 문장 성분에 끼치지 않겠죠?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뭘로 고치면 된다? Whoever는 no matter who. 누가,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가 누구든 상관없이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쓰게 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더라. 무슨 역할인지에 따라서 명사 역할이었으면 부정대명사 플러스 일반관계대명사 양보 부사적인 상태라면 전부 다 no matter 구문으로 고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복합 관계 부사가 나와있죠. 복합 관계, 어머 선택하는 게 나와 있네. 얘는 패스할게요. 같은 거니까 한번 살짝 닫아주고. 복합 관계 부사는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복합 관계 부사는 세 개밖에 없어요. Whenever, wherever,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 However. 이 세 가지가 복합 관계 부사입니다. 얘네들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고 있는데 whenever는 at any time when 하고 풀어 쓰거나 아니면 no matter when 하고 풀어 쓸 수 있게 되고요. wherever라고 하는 복합 관계 부사는 at any place where 또는 no matter where 구문으로 바꿔 쓸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상관없이 두 개 다 무슨 절? 부사절. 바뀌는 거 두 가지가 다 무슨 절? 부사절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절의 문장 설명에 끼치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양보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면 노메로 구문으로 고치면 되는 거고 의무할 때만 언제든지라든지 의무하는 건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any 의미가 강조 부각되는 표현이 자연스럽다면 뭘로 바꾸면 돼? At any place where, at any time.
when 표현으로 바꿨으면 됩니다. 양보 의미일 때만 노매로 구문을 거치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봐서 내용상 at any time이나 at any place 표현으로 바꿨으면 간단할 텐데 이게 얘들아 조금 모호해. 해석하기가 조금 모호해.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문제는 거의 안 나와. 그냥 둘 다 바꿨으면 된다. 맥락상 자연스러운 걸 선택했으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복합 공개 부사에서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건 바로 얘죠. However. 얘는 항상 양보절로만 씁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뒤에 뭐가 보이냐면 얘들아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어요. 단어 자체가 아무리 형용사 하나 부사 한다 할지라도 가장 큰 특징 얘들아 however가 이끄는 복합 문계 부사절은 언제나 양보의 부사절이고요 뒤에 바로 뭐가 보인다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어야 합니다. However high the prices 가격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나는 그 컴퓨터를 사겠어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게 복합 문계 부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요. 힌트 문제를. 네, 맨 앞에서부터 유니. 다시 물어봐요. 네, 지금 풀어. 오늘이 마지막 타임에서 풀고 가야 돼. 아니, 문제 문장 다 풀려? 오늘 뭐, 오늘 문제는 딴 건 아니야. 뭐 하지만 할 수 있어요?